여학생 공경진 씨는 수업을 듣다가 자신의 꿈을 발견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개발 원조의 선순환을 이끄는 전문가가 되겠다는 건데요. 그는 첫걸음으로 국제개발협력 현장 결합 후에 책을 썼고 판매 수익금으로 아시아의 빈곤 지역 아동을 후원했습니다. 교환학생으로 미국에 건너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자세로 현지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원조를 할 수 있을까 열심히 답을 탐색하면서 국제개발협력 전문가의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SS 캠페인 한국인의 열정 세계를 울려라. 사나이 울리는 농심 10만 명과 함께합니다.